비디오는 미즈깡 아메리카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미즈깡은 당신 식탁에 언제나 신선한 맛을 더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시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죠. 스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마키롤, 니기리 스시, 치라시 스시 등이 있죠. 이 스시 밥은 하얀 밥에 식초, 설탕, 그리고 소금을 적당히 섞어서 만듭니다. 미즈깡 스시 시즈닝과 식초를 쓰시면 언제나 신선한 스시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시는 200년 전에 도쿄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미즈깡 스시 시즈닝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스시 시즈닝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스시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こんにちは、アンディ・マツダです。美味しいお寿司を作るために大切なのは美味しい寿司飯を作ることです。今日は美味しい寿司飯の作り方を紹介します。 먼저 스시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주방 기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 또는 가스 밥솥과 계량기, 그리고 나무 그릇 한 길이를 사용하여 밥과 스시 시즈닝을 섞어야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그릇으로 된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또한 쌀을 젓기 위한 나무로 만들어진 샤모지라는 주걱과 쌀에서 물을 제거하기 위한 채, 그리고 스시밥을 보온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로 합니다. 스시를 만들 때에는 중간이나 작은 길이의 쌀을 사용해야 합니다. 긴 쌀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 스시밥을 만들 준비가 됐어요. 첫 번째로 쌀을 씻어야 하죠. 여기서 전 10컵의 쌀을 준비했어요. 10컵의 쌀을 넣은 다음 2컵의 물을 넣으세요. 만일 20컵의 쌀을 만들려면 4컵의 물을 넣으세요. 이처럼 짜고 밀면서 쌀을 씻어주세요. 그리고 5-6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씻어낸 쌀을 체를 통해 걸어낸 다음 30여 분 동안 놔둡니다. 전기 밥솥을 사용할 경우는 걸러낸 쌀에 물을 11컵 넣으세요. 또는 쌀을 20컵을 쓸 경우 물은 21컵을 넣어주세요. 가스 밥솥 경우에는 쌀 10컵에 물 10컵을 넣으세요. 밥솥에 물과 쌀을 넣으시면 타이머를 밥솥 종류에 관계없이 45분에 세트해주세요. 밥이 다 되면 스시밥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밥이 다 되면 스시 시즈닝을 섞어주셔야 합니다. 입맛에 따라 시즈닝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미즈깡 KD39 스시 시즈닝은 노란색 레이블이고 5갤런 18.9리터입니다. 미국의 일본 레스토랑에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미즈깡 MD43은 빨간 레이블이고 조금 더 단맛이 납니다. MSG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MD43도 5갤런 18.9리터짜리가 있고 또는 1갤런 3.8리터로 플라스틱 병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쌀 10컵에 1.5컵의 시즈닝을 넣으세요. 그러므로 쌀 20컵에는 3컵의 시즈닝을 넣으세요. 입맛에 따라 적당히 시즈닝의 양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길이를 사용하실 경우 밥이 붙지 않도록 젖은 타올로 먼저 안을 닦아주세요. 먼저 밥을 한길이에 담아주시고 시즈닝을 뿌려주세요. 주걱, 샤모지로 밥덩어리를 부셔주세요. 그리고 밥을 오른쪽으로 섞어주세요. 칼로 자르듯 밥을 갈라주시고 다음에 볼에 퍼지게 해주세요. 스시밥을 5분여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한번 섞어주시고 또 10분 동안 놔둡니다. 이제 스시밥이 준비되었으면 스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시를 만들기 전까지 스시밥을 보온하시기 위해서는 보온 그릇에 넣어주세요.